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흥문어부트입니다. 오늘은 페트병 낚시로요 꺽지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동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페트병 낚시로요. 자, 꺽지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준비물이요, 나무, 나의 페트병 낚시 바늘입니다. 자, 어떻게 설치하나 보십시오. 낚시 바늘도 8인치입니다. 8. 자, 먼저 끈입니다. 끈을 이용해서 자, 이거 끝에를 묶어줍니다. 나무를 흠을 내고요. 먼저 이렇게 내고 자,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첫 번째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고 그렇지. 자, 끝으로요. 보시면 좀, 이거 보시면 또, 페트병.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끝을, 끈을 묶어주세요.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낚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요, 먼저 보시고, 자, 요 낚시 바늘이 있습니다. 요 줄. 요거 8인치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줄입니다. 요 줄에다가 끈을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묶어주고요. 요거를 잘라주고,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급하면 또 안 돼요. 이렇게. 자, 요 첫 번째 이렇게 묶고요. 요 패딩을, 패딩병하고 이제 계곡 수심이 있습니다. 수심이 왔다가 끝으로 해서 왔다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 끝으로. 자. 자, 끝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묶고요. 묶어주고 첫 번째 거 묶어주고 자,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페트병 낚시도 낚시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재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낚싯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피트병에다가요 낚시 줄하고요 바늘을 껴서 꺽지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자, 다 만들었으니까 자, 계곡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일급수 계곡입니다. 오늘은 페트병 낚시로요 계곡 물고기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재료분 나뭇대에다가 끈을 묶고 바늘에다가 바늘 줄을 묶었습니다. 자, 미끼는요 이게 보시면 지형입니다. 이거 묶죠. 이게 보시면 지형입니다. 지형이를 대부분 분들이 그냥 통째로 끼는데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뒤에 살짝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껴주고요. 지렁이가 적네. 밭지렁이가 최고인데. 이게 구입한 지렁이입니다. 자, 이렇게 미끼 끼고요. 자, 보십시오.
잡는 거야.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채찍성을 낮추지 않고 올립니다. 조용하게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돌려 부르면요, 이게 채찍성이 움직입니다. 여기에 땅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자 설치합니다. 보십시오. 던져갖고 던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해수정에다가 낚시 바늘을 끼고요. 한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자, 걷어볼게요.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고기가 잡힌 거예요. 자, 걷어볼게요, 여러분. 자, 아, 그거 보세요. 꼭지. 꼭지.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대부분 잡습니다. 하나는 안 물었네. 한국어 미끼 먹으면서 자 빼볼게요. 자 꼭지입니다. 자 순간으로 자 첫 번째 포인트 꺾고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겹쳤고 해수욕을 이용해서 자, 저도 처음으로 정글 범칙에서 공 잡으려고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꼭지인가요? 꼭지. 아, 그것도 꼭지구나. 자, 이거 꼭지인데요. 자, 보시고, 요거, 자, 요거는, 자, 보면은, 어이씨, 큰 것도, 자, 큰 거 보세요. 큰 거 보세요. 빠지지도 않네. 엄청난 거 보세요. 자, 꺾집니다. 자, 요거. 자, 두 번째. 자, 요것도 요 봅니다. 요. 이거 보십시오. 배트병인데, 자, 이렇게. 자, 배트병 껐어요. 자, 요. 꼭지. 그것도 꼭지. 꼭지, 꼭지. 자, 이런 식으로 꼭지 잡습니다. 낮에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자, 꼭지입니다. 오케이. 자, 잡습니다. 오케이. 자, 요게 또 요거, 조그만 거. 자, 요거 꼽습니다. 자, 이건 이게 급한 잡히는 게 아니라 한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잡아야 되만 잡히는 겁니다. 자, 꼭지. 자. 꺾습니다. 큰 것도, 자, 자, 꺾습니다. 감습니다. 네 마리. 네 마리. 자, 또 하나 났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그 뒤에 있습니다. 잡아놓고 잡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아, 그건 두 마리 다 잡혔네. 퉁가리. 퉁가리. 낮에도 이렇게 퉁가리도 잡습니다. 요, 퉁가리. 요거는 쫄리면 아주 따가워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뺀치나 있어야 되면 따는데, 한번 쫄리만 하면 아주 그냥 머리가 찡할 정도 됩니다. 요건 나중에 뺄게요. 요게 퉁가리. 자, 보십시오.
자, 이쪽 보시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개 나왔는데, 이거 보시죠. 하나 나무 있고. 있고. 자, 요, 꺽지. 자, 여기도 또 있습니다. 야. 자, 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꺽지구나. 공이 잡는데, 조용해야만 공기가 잡힙니다. 자, 보시죠. 자, 이게 꺽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자, 다시 까고. 자, 꺽지입니다. 또 한 마리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꺽지. 한 됐는데, 한 일곱 마리 정도 돼요. 이게 한 시간이 될수록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고기가 잡히네요, 여러분.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패티병으로도 꺽지가 잡힙니다. 이렇게 보시면 적은 고기는 다 방 살려주겠습니다. 자, 꺽지입니다. 적은 고기 다 살려줍니다. 이렇게. 자, 잡은 고기 다 방생합니다, 여러분. 자, 형. 자, 끝으로 동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평 홍무동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